고대한 문명이 몇 년 동안 지속됐었어요? 자, 잘 들어 주목하세요. 마야 문명이요? 네. 지금 꼭 듣고 싶으세요? 예. 지금 꼭 듣고 싶습니다. 마야 문명 앞에서 말씀드릴게요. 마야 문명 앞에 가면 와이파이가 터지나요? 자, 2차 스팟 1대 0. 저는 개인적으로 뭐 우리끼리는 얘기했지만 감독님 편 너무 좋아요. 우리 그래서 콤비 된 거죠. 했다고 등질 수 있나? 그거 있잖아요. 옛날부터 지구 종말론 이런 것도 있고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많았어요. 지구 종말에 가가지고 저는 마야 문명 가서 왜 지구 종말을 예언했을까? 왜 틀린 정보를 우리에게 겁을 줬을까? 그거를 파헤쳐볼 겁니다. 저는. 근데 마야 달력이라고 들어봤어요. 들어봤어요. 주기별로. 네. 뭐 딱 끝나는 시점이 이제 그거였는데. 옛날부터 이제 모든 그 큰 일들이 보면 바야 달력에 네. 딱딱 맞아 떨어졌거든요, 그 주기가. 지금 안 맞아 떨어진 거예요?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지. 노스트라다무스 알아? 에? 노스트라다무스. 공룡이에요? 노스트 뭐요? 노스트라다무스. 아, 몰라. 대 예언가. 아, 그래요? 그 사람 누구? 처음 들어봐?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제 바야인들이 굉장히 문명도 발달했고 바야인이 멀티 공개는 태양씨야. 아예 나 형을 왜 때리지? 그래 그러면 이제 뜬금없이 태양씨한테 한마디. 태양아 제가 좋은 거 보고 경험하고 누나께 친절하게 잘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 그래요? 오. 우리가 실제 마야 문명을 보는 게 마야 문명 그 돌로 쌓인 네 이렇게 건축물 같은 거. 와. 야 이 건축물 봐봐. 이 피라미드예요? 피라미드. 짓다 마셨네. 아니 짓다 만 게 아니고 무너진 거지. 아. 이게 천 년이 넘은 건축물이잖아. 와. 이게 말로만 듣던 마야 문명. 와. 우와 저 진짜 크다 뒤에. 어디 어디? 우와 저 뒤에 왕궁. 우와 저 진짜 크다. 우와 저기 정말 신전이. 우와 신전. 진짜 놀랍지 않아? 이 안에 구조랑 어떻게 그 당시에 이렇게 디자인하지? 너무 짜임새고 너무 안정적이다. 이게 약간 피라미드랑은 좀 틀린 것 같아. 이집트 피라미드는 약간 삼각형의 모양인데 이건 약간 좀 더 입체감이 있어. 너무... 자, 이게 우리 병만족 정글의 법칙인 벨리즈 후반전 마야 정글의 생존 첫 관문에 도착을 하셨어요. 네. 저희 바다 생존 끝나고 여러분께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? 네. 옛날에 암행어사가 들고 다니던 마패가 다 마패 이게 옛날 그 마야인의 얼굴인 거예요? 원시 부족? 오 마야 마치 인디안처럼 보이네. 인디언 같은 네. 아메리카 대륙 신대륙이라 불리는 미국에는 뭐가 있죠? 인디언 네, 원주민들이 아메리카 인디언 그런 식으로 중미 남미에도 원래 있었던 살아계셨던 그 말 그친 거 원주민들이 있겠죠. 네. 네. 그런 분들 중에 아주 유명한 문명이 있습니다.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? 잉카 문명. 마야 문명. 잉카. 잉카 문명. 하나가 뭐지? 성수. 뭐예요? 궁금해서. 잉카 문명. 마야 문명. 뭐지? 힌트. 힌트. 자, 힌트. 세 글자. 그게 무슨 힌트예요? 문명. 뭐뭐뭐 문명이요? 문명은 무조건 들어갈 거 아니에요? 첫 글자만. 아. 암운명! 아레나! 아레나! 아모레! 아레나? 아쿠아! 아라리! 아! 아! 아지! 어? 비슷해요! 아지트 운명! 아지트!